새벽 4시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우리의 도시를 움직이게 합니다. 배달기사 김철수 씨는 온종일 뜨거운 아스팔트 위 도로를 끊임없이 달립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그에게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택배기사 이영호 씨의 하루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감사해야 하며 누군가의 기다림을 전달하는 일에 행복을 느낍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객들에게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쉼없이 달립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한 의무감일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쑤시는 허리와 다리.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미소가 그들을 버티게 합니다. 잠시의 휴식 그리고 소중한 점심시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단함을 잊습니다. 고객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지친 몸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하루의 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 순간이 있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가족의 사랑. 그들이 있기에 그의 하루는 완성됩니다. 그들의 노력은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들은 내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을 겁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우리 사회를 지탱합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이 이 도시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끝없는 여정, 그들의 땀방울이 빛나는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